예배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자리가 없을 줄 알고 시안부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번 IB 우리 아시아 포럼은 큰 제 개인적인 반추와 또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어제 김교 목사님께 제가 한번 써먹은 말이긴 한데 천하보다도 귀한 한 글자가 나라고 하고요. 세상에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은 두 글자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세상 모두를 춤추게 하는 세 글자는 사랑해라는 말이고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네 글자는 네타시오라고 하는 말이래요. 예, 좀 제가 더 크게 해야 되는가 봅니다. 예. 우리가 있어서 참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제게 아주 깊이 자리하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참 기쁘고요. 또 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IBA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비즈니스하고 미션하고 이게 되게 힘든 이야기였는데 큰 갈등 안에 있기도 했고 또 깊은 곤란에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묶는 말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었죠. 네, 지금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데피니션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분은 또 다시 이제 옛날 2004년에 나와 있는 책을 중심으로 접근에 들어오니까 2004년에 정의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는 미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정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IBA는 아무래도 연합체니까 이걸 좀 넓게 이제 보려고 하는 관점 안에 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이야기는 결국 세계화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나 또는 강의가 아니고 저희 단체 지금 사역하는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아, 네, 이게 깨졌군요. 네. 네, 제가 FS 작업했는데 이게 넘어가면서 깨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는 결국 이것이 상업에서부터 시작됐고 오늘 우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부 비즈니스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태어나면 조상원에 가는 것부터 죽으면 상조에 맡기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죽음부터 아니 우리의 요람부터 죽음까지 모든 이야기가 결국 비즈니스 구조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직업들을 설명하는 논리조차도 실제로 비즈니스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 만드는 직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은 하나의 자신들도 노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조를 만들고 결국 돈 주면 서비스하고 돈 안 주면 서비스 안 하는 구조 안에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다 돈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안에 모든 직업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우리 김성수 교사님 발제 안에도 들어있었지만 존슨이냐분의 통계 안에 72%가 이동하는 이유가 디아스포라의 이동의 이유가 비즈니스도 곧 다시 말하면 직업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도 결국 모든 민족들이 이동하고 협력하는 동기 자체가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결국 이 세상 전체가 월드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세계가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이 오늘 이 시대 비즈니스 제국과 같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비즈니스 제국,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안에 복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 복음은 그 구조를 뒤바꾸는 구조가 아니고 그 복음 그 구조 안에 복음을 사는 구조 안으로 복음을 사는 삶으로 결국 로마 제국을 뭐 우리가 크리스텐덤을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기독교화 과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비즈니스 제국이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과 비견할 수 있는 제국 안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구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비즈니스를 이제 미션으로 우리가 여긴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비즈니스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 삶으로 복음을 구현하는 일, 이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의 굉장히 넓은 우리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로 들어오면서 결국 이 이해가 실제로 한국교회의 개혁과 맞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결국은 스피크 아웃하는, 결국 이 선포하는 것에서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삶으로 리빙 아웃하는 것이 부족했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 뱀 운동은 이제 삶으로 리빙 아웃하자,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자, 복음을 살아내자라는 운동으로 한국교회의 뱀 운동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임찬혁 목사님하고 함께 저희들 테이블에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한국교회가 계속 디클라인 되고 있는데 소망이 있냐, 저는 그래서 함께 앉은 뭐 저희들 안에 몇 사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통계만 가지고 결국 뭐 계속 우리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만 아니고 긍정적인 모티브는 굉장히 많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뱀운동은 그런 긍정적인 중요한 동인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는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목사 하나가 칼을 들고 또 목사 하나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온통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고통스럽지만, 곤혹스럽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 한국교회가 자정하기 위한 새로운 충분한 마음에 하나님 앞으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복음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 끝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역사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결국 우리의 미션을 생각할 때 그 미션의 이야기는 결국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고 그저께 나왔던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미션이라 여기는 건 전 뭐 얼마든지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과정과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한다면 비즈니스는 에이지 미션이라는 이야기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의 이야기는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우리의 미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과정과 삶의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야기, 이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션 이야기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는 타겟 이즈 무빙, 타겟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의 발제들 안에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은 우리의 타겟하고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이 있고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고 인도에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던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타겟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지방 선교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우리 문 앞에서부터 땅끝이 시작되는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 안에서 바로 이 이야기,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의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뱀은 글로벌 무브먼트 안에서 우리가 확인됩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니까 마치 뱀이란 단어를 제가 만든 것처럼, 또는 뱀이란 단어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아니라 제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은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새로운 돌파하는 전략으로 만들어낸 것이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이었습니다. 현장에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 콜링해서 그들 예수 제자 삼고 잘 기르지만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직업과 그들을 담아낼 수 없는 현장이 없으니까 애들 도시로 다 가버려서 여전히 자립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지역교회들이 현장에 선교하는 현장에 남아있고 결국 도시로 다 가버린 아이들 때문에 언제나 그 사역자는 그 공허함 속에 놓여있는 이런 과정들, 또 다르게는 뭐 NGO 단체들이 계속해서 재정을 공급하지만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부어도 부어도 끝이 없는 바로 그런 사역 현장 안에
더 이상 물붓기는 할 수 없다는 구조 안에 그들을 생산적인 사람들로 세우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일들, 뭐 이런 다양한 동기들, 선교사님들이 스스로 셀프스포팅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자신들이 언제나 계속할 수 없다는, 후원도 끊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런 환경 안에서 결국 이 비즈니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테이킹하고 풀어갈 것인가라는 이런 동기들이 실제로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를 풀어내는 중요한 동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전부터 사역도 있었고 이런 용어도 쓰여지게 했지만 저는 로잔의 뱀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낸 이제 리포트와 더불어서 이 BAM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쓰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BAM은 네 가지 변혁을 생각하는 거죠. 홀리스틱 미션 이야기입니다. 총체적 삶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기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의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적 삶과 또는 이 환경적, 사회적, 영적 변화들까지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 한 기업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풀어낼 수 있다는 이 전장에서 기업 중심의 정의가 2004년에 뱀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낸 정의였습니다. 근데 이 정의는 킹덤 비즈니스와 계속 이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킹덤 비즈니스와 결국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가 뭐가 다른가? 사실은 같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업을 우리가 킹덤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뱀 기업이라면 좀 더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으로 가려고 하는 미셔널 인텐션, 선교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이제 뱀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킹덤 비즈니스가 왜 미셔널 하지 않겠냐, 당연하지 미셔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와 미셔널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은 실제로 같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는 좀 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존슨이 카테고리 했던 뱀 1, 2, 3, 4 그 네 가지 카테고리에 뱀 1의 25% 결국 복음화된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이 비즈니스하고 있는 것을 뱀 1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킹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뱀 1 특별히 이제 첫 번째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균형이 있다면 그건 결국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진짜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죠. 리얼 비즈니스여야지 가짜 비즈니스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선교하자는 거냐 비즈니스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건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한다면 비즈니스 하자는 이야기인 거죠. 네, 비즈니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비즈니스여야 된다. 지속 가능한 구조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비즈니스여야 된다. 그럴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바로 킹덤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결국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 복음의 영향력이 낮은 문화권 안으로, 영역 안으로, 민족과 지역 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의도성을 가진, 이 세 방향을 가진 기업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도 저녁에 퍼 먹으면서 뭐 저희 태블릿에서 어쩌다 보니까 정말 비즈니스 에듀미션 요즘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너무 뜨겁게 달구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문제, 데피니션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는 이제 끝내야 되지 않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젠 데피니션 가지고 논의하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 뱀 운동 안에서는 이미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미 상해 포럼의 1회부터 한 4회 정도까지 오는 동안 데피니션 때문에 정말
뭐 죄송한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 터지게 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논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정도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미션은 뱀은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서 하는 것이 다른 건 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한두 분 정도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뱀 개념 때문에 나뉘어지거나 뱀 개념 때문에 다른 이야기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가 충분하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고, 그리고 누가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하기에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What is real bam? 이라고 물으면 이것도 누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 안에 있고 그런 노드성을 가지고 있다면 좀 부족해도 점진적으로 그가 더 성숙해가고 그 기업이 또는 그가 하는 일이 더 온전해져 갈 것이라고 함께 기대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잔 뱀 싱크탱크가 두 번째 모였습니다. 2013년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모였는데 이때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국 안에서 이 사례들이 너무너무 작아서 뱀 운동이 굉장히 아주 정말 좁은 영역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정말 사례도 없는 정말 불투명한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장에 갔다가 전 세계적인 운동 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례가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면서 전 굉장히 희망을 갖고 사실 한국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해에서 논의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뱀 싱크탱크에 가서 함께 저희들 13개 정도의 아티클을 준비해 가서 나누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정리한 그간의 뱀 정의와 또는 뱀의 발전되죠 저희들의 많은 사례들의 이야기가 글로벌 장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많은 리더들로부터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업 중심의 정의에 묶여있지 않고 저희들 한국의 뱀 운동은 사람 중심의 정의로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 기업을 누가 하고 있고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람 중심의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실제로 그건 허상이고 실제로 사람을 간과한 그 비즈니스 이야기나 그 기업 이야기는 결국은 목적은 좋고 이상은 좋지만 실현할 수 없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 이어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논의하고 사람 중심의 정의 안에 이미 저희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우리 자신 스스로 굉장히 하나님의 충분한 그 충만한 개입과 또 우리를 이끄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뱀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고 이제는 사람의 이해로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삶의 컨텍스트에서부터 이 이야기 뱀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점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뱀어들이란 비즈니스 세계에서 변혁적 삶을 사는 제자들이다. 한국교회 내 제자훈련 운동이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업, 영적 기업이 되어졌지만 사랑의 교회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안에 제자훈련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세계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오순절 영성과 더불어 순복음교회의 유산 또는 사랑의 교회 중심으로부터 제자훈련 유산, 이 두 가지의 한국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유산들이 세계교회 앞에 더 이상 소개할 수 없는 상황 안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의 이야기가 다른 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의 제자훈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삼는 이야기로 이제 제자훈련 2.0 이야기를 논의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제자훈련을 그룹을 만들고 있는 교갱협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 오카네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 있는데 그 교갱협 그룹과 그리고 국제제자훈련원의 그 이제 중심이 되는 이사들 이런 분들 제가 만나고, 그런데 그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 이사들도 그렇고 모두가 제게 하신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제자훈련 이야기 2.0 이야기는 뱀 이야기와 함께 가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뭐
너무나도 중요하게 제자 훈련의 변화는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강화시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 삼는 이야기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아주 확고하게 그들의 생각과 신념들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기업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바로 기업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좀 다 깨져가지고. 네, 뱀은 결국 자신의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그 장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리얼 뱀어의 정체성이 이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의 삶의 제자화 되어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복음이 없는 지역 안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선교적 의도성을 가진 삶을 가진 자 그가 바로 뱀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뱀 운동은 이젠 창끝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없는 땅과 민족과 영역 안으로 가려고 하는 창끝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본다면 바로 그 양끝 선 확산의 이야기로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넓은 이야기로 풀어가고 더 날카로운 창끝을 갖는 일들 이것이 아마 뱀 운동이 가져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시작된 걸 여러분 잘 아시고 상해 한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들의 구성원들이 가진 비즈니스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미션을 한 삶을 살 것인가 이야기가 사실은 상하이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야기를 그 교회가 결국은 담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1회부터 5회까지는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라고 하는 SKBF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회부터는 상하이 코리안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이름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얼라이언스의 상하이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6회부터 열렸습니다. 그래서 IBA 상하이 포럼 그리고 7회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IBA 서울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해에서 300명 정도 모이던 규모 이야기가 컨퍼런스 성격과 사실은 포럼적 성격이 사실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회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엄격하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모여서 현안들을 논의하고 자료화하고 그리고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모든 것을 백업하는 구조의 리더스 포럼, 리더스 컨설테이션을 따로 분리하고 그리고 확산을 위해서 비기너들과 또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 이야기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저희들이 처음 모였는데 약 한 800 정도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IBA 조직이 구성이 되었죠. 세계 파트너 그룹들을 형성했습니다. 지역교회, 그 다음에 선교단체, 뱀기업. 뱀 이야기를 함께 스테이크홀더들이 결국 이 세 가지 파트너 그룹들을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이사단체를 모았는데 한 50개 정도의 단체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안에 메이저 선교단체들이 들어왔고요. 교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그 공동대표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엄경 목사님, 좀 국내 안의 교회들을 대표하면서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선교단체 안에는 창의적 접근 지역 안에 또는 전문인 선교를 하고 있는 인터서브의 대표인 박준범 대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일터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직장사역연구소 일을 했던 우리 방승기 목사님이 선교단체를 들어오고 뱀기업도 사실은 국내와 국외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6분의 공동대표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맡고 7명의 이사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공동대표단 그룹 디시전 메이커들이 지금 이 일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IBA 정체성은 결국 뭐 AIM 안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진 공동체들이 함께하는 장으로서의 A, Alliance 그리고 국제적인 뱀 운동과 흐름을 함께하는 장으로서 인터내셔널 운동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IBA의 A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라이언스는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안에서 앱이 구동되듯이 각 단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IBA라고 하는 이런 아이패드 위에 이 앱들이 하나씩 구동되어지는 이런 구조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IBA의 이해일 것 같습니다. 파레드회는 소나목자교에서 열렸습니다. 등록이 958명 등록했고 실제로 방문자들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1000명이 훨씬 더 넘는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악 킹스턴에서 모였던 리더스 컨설테이션, 리더스 포럼은 130여 명 정도, 스태프들 한 10명과 리더십 120명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되어지고 저희들이 그 프로파일을 받아보고 실제로 죄송하다고 익스큐즈를 구하고 그래서 철저히 저희들이 최소한 뱀 기업을 5년 이상 했던 기업인들 중에서 또는 선교단체의 대표들로서 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도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 중심 이렇게 해서 이들이 120명 정도 그리고 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120명 정도로 저희들이 제안했는데 이것이 좀 재미있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모였을 땐 120명을 이 제안하면서 계속해서 줄여왔는데 플로어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리더스 포럼은 너무너무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들 과정 안에 저희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62%에 해당되는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의 역동이었습니다. 원래 한국 뉴욕 주립대에서 모였는데 메르스 때문에 정말 온라인에서 등록한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300명도 사실 한 450명까지 되었는데 단체 등록들이 다 취소가 되었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메르스 때문에 만약에 전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단체 등록들이 취소가 되면서 한 300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 등록을 한 채 사실 이 일은 열려져야 했습니다. 메르스 한가운데서 열렸는데요. 근데 그 메르스의 태풍을 뚫고 사실은 열린다는 이야기를 안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에 등록이 500명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몇 번 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당일 등록이 100명을 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희들이 온라인 등록은 300명이 채 안 되었는데 당일 등록이 500명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700 정식 등록이 724명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가 놀라웠고 또는 이제 한국의 뱀운동은 이제는 정말 루팅 되어지고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 이후에 62%의 젊은 친구들 20, 30대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영 뱀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모임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지금 작년 한 해에만 이 모임 안에서 8개의 젊은 친구들의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과제를 굉장히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일들은 바로 창업 경진 대회였습니다. IBA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있다면 창의적 접근이 아닌 뱀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들이고요. 비즈니스 세계 안에 뱀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고 한국 지역 기업 선교 단체를 깨우는 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리더스 포럼 이야기를 통해서 현안들을 정리하는 거고요. 대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해 가는 거고요. 뱀 관련 자료를 만들고 지금 출판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상해에서 정리한 자료가 두 권으로 책으로 나와 있고 지금 7회, 8회, 9회, 올해까지 하면서 세 권의 책이 준비되어서 지금 저희들 IBN에서는 다섯 권의 책이 이미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판매를 위한 책은 아니었지만 자료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좀 뭐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33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12분들에게 제가 한 분당 원고료 50만원씩 드리고 그리고 600만원을 드려서 저희들이 원고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출판하는 과정 안에 뭐 정말 돈 1000만원 정도 소비하면서 자료집을 이번에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에 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저희들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뱀 생태계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일들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펀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한 50억 정도의 지금 펀드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도 뭐 계속해서 온라인 지금 회의들을 하고 있고 연말 되면 가시적으로 네, 확실히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입니다. 그래서 파송 단체들이 한 번도 자기 단체들에서 정체성을 갖고 스피릿을 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훈련했는데 이걸 묶어서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2개의 파송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지금 함께 뱀 스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스쿨이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기독교 경영연구원 기경원과 함께 MOU를 맺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요. 지금 11월 달부터 홍보가 시작되어질 거고 내년 6월 달 저희들이 런칭을 지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20명 정도의 선교지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언어가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 안에 선교단체가 대표 추천한 사람들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를 받아가지고 20명 정도, 20유닛만을 내년 7월에 한 달 동안 훈련시키는 것 그게 지금 저희들의 뱀 스쿨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글로벌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 컨퍼런스 끝나고 난 다음에 경진대회 지원을 받았더니 40개 청년들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지역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창업 40개 이야기 중에 디아스포라에서 한 10개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들을 20개로 영상 프로젝트를 4개 만들었고 그리고 20개 중에서 또 1차 심사를 통해서 10개로 줄였고요. 그리고 그 10개가 5개로 파이널을 줄이고 있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 뱀 이야기를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그렇죠? 끝나 있는 곳이 실제로 여러분의 컨텍스트 안에 있는 바로 디아스포라 교회, 한인 교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안에서 한국 교회의 동원과 더불어 결국 이 뱀의 창끝을 날카롭게 한 일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우리들의 자원들을 바로 이 장 안으로 살게 하고 이 장 안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초에 1월부터 6월까지 컨퍼런스 전까지는 우리 전국을 도는 순회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의 협력을 좀 장을 가져보자 해서 저희들 이제 컨퍼런스와 리더스 포럼 때 소개한 이후에 지금 호주 시드니에서 12월 달에 12월 18, 19, 20일 3일 동안에 8개 교회가 연합하여서 뱅 이스포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명의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좋은 케이스들과 더불어서 또 이론을 가르칠 수 있는 두 분과 더불어 다섯 사람이 함께 시드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뭐 몇 사람이 모여도 괜찮습니다. 뱀 익스포저라고 하는 지난번 제가 드렸던 유인물에 근거하여 한번 일을 함께 풀어보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모양으로도 제가 협력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롱텀 퍼스펙티브가 필요하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의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결국 비즈니스 포 미션입니다. 결국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자립하고 살 건가 먹고 살 건가 이 이야기 안에 또 머물러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자신들의 선교적 비전과 그리고 또 문화 명령 이야기가 따로 놀지 않고 결국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 안에서 정말 뱀은 제대로 된 리얼 뱀 이야기가 더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례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과정 안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누가 완성된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긴 안목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마치 올리브나무처럼 천 가지 종류가 되어지는 것처럼 뱀은 그렇게 다양할 수 있다. 올리브나무가 한 20년 동안 열매 맺는 것이 3년부터 열매 맺기 시작하여 20년까지는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열매는
2000년까지 열매를 맺는데 그건 지난 20년간에 비교할 수 없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를 뒤엎으려 할 때 로마 제도를 뒤엎자고 여러분 혁명을 한 게 아니고 종들에게는 마치 노예 제도를 고착화시키듯이 가서 네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인들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으니 하늘의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작업을 했던 것처럼 뱀 이야기는 우리 삶의 전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영역 곧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지역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올지 않을까, 이것이 뱀의 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